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출애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사실은 우리는 많은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출애굽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출애굽기의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오전에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먼저냐 창세기가 먼저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순서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레위기 민수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을 때 뭐로 교육을 시켰을까요? 창세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먼저고 창세기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 의해서 읽혀지기 시작했던 거.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게 있다면은 그게 바로 출애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출애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제 성경 보면 알수 있죠. 근데 출애굽은 언제서부터 시작되죠?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이 언제서부터 이제 시작되냐면은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 제일 먼저 언약을 맺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 내가 잘살 것이다. 뭐 네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한다. 내가 징벌할 지며 누가 징벌해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최초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최초의 언약에서 출애굽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가 직접 징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또 필이 꽂혀서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힌다라는 것과 이방이 되어 객이 된다라는 것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싹다 기억을 못하고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뭐 이렇게 이런 것만 기억해가지고 부자 되는 방법만 다 뽑아내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 중에 경영학 예수. 아직 예수가 경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영학자 예수를 뽑아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성공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장수하다 평안히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고생 끝에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징벌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건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것을 아니 자기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어떤 축복의 얘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손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우중간 출애굽은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그걸 400년이라고 그랬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왜 건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아모리 족속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란한 죄, 거짓의 죄, 그 육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 공부하면서 이제 가나안의 열 부족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말의 뜻은 아주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모리란 뜻은 좋은 말을 평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모리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죄는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죄예요. 아모리란 그 사람들의 특징은 평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죄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빼고 사람들 듣기에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는 결국에는 어디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가나안 땅에 가득 찼던 말은 진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듣냐면은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말로 들려요.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말과 반대되는 개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죄예요. 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유치한 수준의 그런 죄가 아니고 아모리가 짓는 죄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죄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결코 사람들로서는 찾아내기 힘든 그런 죄가 가득 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찰 때쯤이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싹 다 진멸하고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출애굽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호수아서까지 한 방에 다 지금 이 요약 정리 다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럼 창세기 1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올 때면은 창세기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전에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오전에 한 거 다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광야에서 이거 가지고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 이게 지금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배우고 났더니 이들이 창세기 12장부터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그럼 광야에 있던 이 광야 백성들은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게 원론적인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공부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애굽에서 나와야 됐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이 민족의 역사를 쓰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이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예수까지. 그래서 이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죠? 복음서까지는
복음서까지는 누구의 역사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의 역사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배웠고 12장부터는 자기네들이 써가는 역사예요. 12장부터는 성막 짓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건너갈 때 전쟁하고 이때부터 쓰여진 거지 실제로 성경 쓴 건 1장부터 11장까지 썼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교육받았고 이때부터는 자기네들이 기록해 나가는 역사예요. 자기네들이 다 재해석해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400년 후에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써내려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의 역사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15장에 출애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이제 거꾸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치면은 아브라함이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다 집어넣어버리시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애굽 땅에 집어넣으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건너와서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뭐죠?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창세기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주인공이 몇 명이 나오죠? 첫 번째 주인공이 아담과 하와죠.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세 번째 주인공이 누구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인공은 누구예요? 함 중에서 니므롯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신앙평야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다음에 셈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로 등장하죠? 두 사람이 등장해요. 창세기 10장 30절에 욕단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벨렉이 등장하는데 이 벨렉에서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죠. 다들 잘 모르신다는 표정인데.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10장 1절부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2절부터 야벳의 아들은 하고 야벳부터 시작해요. 누가 장자죠? 셈이 장자죠? 셈 족보부터 시작 안 하고, 셈, 함, 야벳. 막내부터 시작해요. 막내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셈부터 시작 안 합니다. 그리고 야벳, 함, 셈으로 나가요. 10장의 족보는. 야벳에서는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야벳 10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족 속에는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근데 함족 속에서는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미가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멜라, 삽다와 라마, 삽다가 라마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그의 나라도 소개해줘요. 10장 10절부터. 몇 나라인지 한번 세워보세요. 10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면 10절부터 뭐 한 그 족속과 나라가 나오는데 그 19절까지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가 점령한 그가 이 대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로마같이 대제국을 건설해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여기 이제 바벨이라는 나라가 언제 나와요? 아, 창세기 11장 이후에 나오죠. 바벨이라는 나라는 다윗 이후에 그야말로 바벨이 언제 나올까요? 바벨이 이스라엘이 그 후에 몇천 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오는데 지금 창세기 10장이 나와요.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카카 갈라에서 시작됐고 그의 땅에서 아수르도 나와요. 11절에 니느웨도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 미스라임이 나와요. 미스라임은 성경에서 미스라임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스라임이 이집트. 애굽이 미스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만한 나라가 몇 나라가 나오는데요. 알만한 나라가 몇 나라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큰 성읍이라 이게 붓이 나옵니까? 네. 예. 붓이 어느 나라죠? 리비아. 예, 리비아. 리비아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은 이 지도를 그리면은 굉장히 큰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니므롯이 만들었던 나라가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여기 지중해. 여기가 시나이 반도. 요게 이제 여기가 이집트, 이집트. 여기가 리비아. 여기가 그 리비아 옆에 무슨 나라가 있죠? 리비아 옆에 갑자기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네, 구레네. 구레네가 어느 나라죠?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나라.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예? 예? 아, 시리아는 아니고. 예.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지금 살아, 뭐, 그, 이스라엘. 여기가 무슨 큰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고, 제가 지도를 찾은 그림인데. 알제리, 예. 예, 알제리, 알제리. 알제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지금 그리스고 로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바벨론이고요. 바벨론. 여기 이란 땅하고 이라크 땅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옛날에 여기가 아시리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땅을 건설했냐면 이만큼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이름과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이에요. 이만큼이. 로마 제국의 땅을 다 먹어버렸어요. 누가? 그 고대 시대, 창세기 10장에 이미 니므롯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국을 건설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몇몇 나라만 연결을 해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큰 나라예요, 지금. 제가 그린. 로마가 먹었던 땅을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누가? 함족이. 셈이 먹은 게 아니고 함족이 다 먹어버렸어요. 자, 그 함족의 이제 그 주인공이 니므롯이 나왔죠. 그러면 셈의 주인공이 나와요. 자, 셈은 10장 22절부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나오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를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세상이 이제 이미 나뉘었어요. 세상이 10장에서 보면은 이미 나뉘고 있습니다.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어요. 바닷가 아닙니다. 섬입니다. 여기 바닷가 아니에요. 10장 5절은 번역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함족은 또 어떻게 나뉘냐면 10장 20절을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셈은 10장 31절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어요. 이미 바벨탑전에 나뉘었어요. 바벨탑전에. 바벨탑에서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전에 나뉘었고 그럼 바벨탑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나눈 것을 통합을 했어요. 근데 그 통합하는데 자 10장 20절부터 21절부터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 아까 그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요. 하나 이름은 벨렉이에요. 벨렉. 이게 장자예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욕단인데 장자족보로 나오니까 26절부터 보면 차자족보로 나오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차자족보로 나오죠? 욕단은 알모닥과 셀메과 마살하 마웨과 예라와 이렇게 나오죠? 욕단으로 나오죠? 그런데 욕단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해줘요. 장자족보로 안 이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28절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절 오베과 하벨라와 요밥을 낳아서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네, 지도를 지었네. 여기가 이제 아라라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터키에 있죠. 터키 동부 쪽에 있어요, 아라라산이. 그러니까 아르메니아하고 터키하고 그 동부 지역에 아라라산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는데 동쪽으로 왔어요. 터키서부터 동쪽으로 쫙 가면 어디가 나오죠? 터키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기가 힘들게. 뭐가 방해합니까? 산들이 방해해요.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코카소스 산맥이 있고 살짝 남쪽으로는 쿤밍 산군이 있고 7000m. 해발 4000m, 5000m, 해발 7000m 쿤밍 산군 밑으로는 히말라야가 있어요. 지금 아라라산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는 죽음의 행진입니다. 이게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옛날에 하니발이 알프스산 겨우 넘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죠. 알프스산 뭐 높아봐야 5000m인가요? 4000m인가요? 대부분은 안 높고 몽블랑만 높으니까.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산들은 죽음의 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산맥들이에요. 그걸 넘었어요. 누가? 욕단족 후예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스발이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가면 아직도 자기네 지명이 스발이래요. 시베리아야. 시베리아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시베리아 이제 정착하는 걸로 끝났죠, 여기서는. 그러면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족속이 누구죠? 우리란 말이에요.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동이족은 그 우리는 제 아들 이제 장사할 때 칠성판에 누여서 죽으면 이렇게 칠성판에 누여서 일곱 매듭을 묶어서 일곱 매듭 염을 해요. 칠칠로 나가요. 왜 그럴까요? 아, 7이 안식 숫자죠.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안식판에다 누워놓고 안식의 매듭을 이렇게 묶어요. 묶고 그리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구재진에 77에 49 희년. 희년에 드디어 탈상을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철저히 성경적이에요. 지금 우리 족속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귀신이 되면은 9000을 떠든다고 그러죠. 7로 우리는 안식의 숫자 7로 완성되고 주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8일째 부활했죠. 그러니까 완성은 8이에요. 진짜 완성은. 그럼 8로 완성됐는데 9000을 떠돌아. 자아가 하나 들어가면은 9000을 떠도는 거예요. 그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본래 있었던 삼신이라고 그러죠. 삼신할매. 할매자 빼버려요. 그럼 뭐가 되죠? 삼일체 하나님. 아,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간 이걸 가지고 누가 천부교가 이걸 이용해 먹는 거죠. 천부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부경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섞여가지고 기독교가 인정을 안 해줘요. 천부교를. 천부경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보면은 그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불러요. 아, 발음 그대로 여호와라고 불러요. 진짜 천부교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거기 그거 빠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잘못 이해하면은 민족 종교가 돼버려요.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 민족의 뭐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주인공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욕단이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먼저 나왔죠. 벨렉도 주인공이 돼. 11장 족보를 한번 가볼까요? 11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11장의 족보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홍수고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11장 17절에 보면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벨렉은 30세에 르을을 낳았습니다. 지금 누구 족보로 나가고 있죠? 욕단이 아니고 장손 족보로 나오죠.
아, 성경이 희한하게 지금 10장에 주인공이 둘이 나와. 아니, 똑같은 셈의 족보인데 10장에서는 욕단 족보로 이어지고 11장에서는 벨렉 족보로 나옵니다. 이상하죠? 그 벨렉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자, 벨로 23절에 보면 11장 23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족보에서 나옵니까? 셈의 족보에서 나오는데 셈의 벨렉 족보에서 나와요. 장자 족보죠? 욕단의 지금 차자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장손 족보에서 나왔습니까? 차자 족보에서 나왔습니까? 차자 족보에서 나왔죠? 장손 족보에서 안 나왔어요? 그쵸? 예, 예. 아, 유다가 지금 셋째 아들이고, 유다가 셋째 아들이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족보는 이상하리 많지 장손 족보에서 안 나와요. 계속 차자 족보에서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족보에서 나왔어요? 자, 이제 성경에서 정통성은 장손 족보입니까? 차손? 장손. 장손 족보. 정손. 차자죠, 차자. 예수님이 차자에서 나왔으니까. 신기하게 장손 족보가 아니에요. 장손 족보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르벤이 장손인가요? 르벤이 장손이죠? 무슨 짓 했어요? 자기 엄마를 범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분노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손들은 자꾸 제껴져요. 에서도 장손이었죠. 야곱이 차자였고요. 그렇죠? 이 장손들은 자꾸 제껴지는데 아브라함은 장손에서 나와요. 족보. 그래서 족보가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이 욕단은 이제 드디어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으면 11장 2절 한번 보세요. 11장 2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 킹제임스 버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 분들은 킹제임스 버전에 히브리 원문에도 그 히브리 원문은 킹제임스 번역이 아주 잘 해놨어요. From the East라고 돼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동쪽으로 간 게 아니고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10장에 욕단족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죠. 신할평양, 그 아니 시베리아까지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에서 다시 돌아온 족속이 누굽니까? 아니 셈족 족보가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뭘 만들었죠? 바벨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보탠 겁니다. 함족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모든 엑기스의 그걸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은 셈족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셈족의 주류가 지금 10장에서는 주류가 욕단이에요. 벨렉의 족보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가 욕단이에요. 동쪽에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거대한 산맥을 넘어가지고 동쪽으로 가려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 산을 넘어가지고 히말라야 쪽으로 갔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 고행을 했을 것이고 쿤밍산군을 넘어갔으려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해발 7,000m, 4,000m, 5,000m짜리 코카서스 산맥도 넘어가야 돼. 자우지가 산을 넘어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려면 이 아라라산에서 넘어가려면. 그럼 뭐 쿤밍산군만 있나요? 저희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쪽에는 무슨 산맥이 있습니까? 힌두쿠시 산맥이 있어요. 그것도 힌두쿠시 산맥? 그거 무섭습니다. 해발 5,6천미터. 그 못 견뎌요. 그걸 다 넘어가야 돼요. 자우지간 산맥이라는 산맥은 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동쪽으로 갔다가 십장이 분명히 동쪽으로 갔죠. 동쪽에서 다시 돌아와 버려요. 왜 돌아왔을까요? 1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탁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벽돌로 뭔가를 만들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샘적의 주류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드는 것은 그냥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의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성경에는 벽돌로 만드는 장면들이 있고요. 돌로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돌로 만들라고 지시했던 게 뭐였죠? 아, 성전이었죠. 그렇죠.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라 그러면 성전이에요. 그럼 돌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나중에는 돌을 잘 깎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잘 만들었지만 솔로몬이 본래 광야에서의 의도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드는 거야. 다듬지 않은 돌, 뭐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걸로 다듬으면 다듬어서 뭘 쌓았어요? 이게 견고합니까 이게? 견고 안 하죠? 틈새가 많이 비었어요. 여기 다 틈새예요. 이 틈새가 비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무너지겠죠? 뭐 큰 충격이 있으면? 그러면 이 틈새에 있는 이 틈새의 공백을 누가 메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듬지 않은 돌로 막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메우시겠다는 뜻이에요. 단단히 붙잡아서.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근데 지금 바벨탑을 쌓을 때 뭘로 쌓고 있습니까? 벽돌로 만드는 거예요? 벽돌은 특징이 이렇게 건물 짓고 나면 이렇게 되죠. 건물 지으면은 튼튼하게 벽돌 한 장 한 장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벽돌로 짓는 건물들의 특징은 빈틈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 몰탕을 다 쳐가지고 아주 튼튼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징이 이게 돌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죠. 근데 벽돌은 이런 거 하나 빠진다고 이게 무너집니까? 절대 안 무너지죠. 돌은 규격품이 아니에요. 얘는 규격품이에요, 벽돌은. 하나님의 의도는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야. 모났거나 세모났거나 각졌거나 있는 그대로 당신이 다 사랑으로 성령으로 다 메꾸시고 사랑으로 꽉 붙잡아서 지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문화는 벽돌 문화예요. 철저하게 인간들은 규격품을 만들어서 딱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규격품 하나가 좀 모질라면 빼버리고 다른 규격품을 넣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넌 이거 여기서 이거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벽돌 문화가 계속 나와요. 자, 벽돌하고 이 벽돌이 또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11장을 본 거지. 출애굽기. 자, 이제 벽돌이 이제 벽돌로 뭘 만들려고 그러죠. 출애굽기 몇 장이 나옵니까, 그게? 벽돌로 뭘 만드는데. 아, 벽돌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왜 안 뜨냐? 본문 성경을 여기다 띄워놨구나. 어쩐지. 자,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절 또 그들이 이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바로의 신하들은 철저하게 뭐를 요구를 해요? 벽돌을 요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만들어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벽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고난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벽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벽돌로 지었던 대표적인 건물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게 바벨이라는 거대한 건물입니다. 그는 바벨이라는 그 뜻 자체가 참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럼 언약에 따라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벽돌만 열심히 생산해내고 있어요. 벽돌 생산해서 벽돌로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되돌아와요. 되돌아오면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진짜 견고히 굽자. 이제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뭐를 대신하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성경이 왜 벽돌만 만들면 되지 왜 돌을 대신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문화, 사람들의 규격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만들어내는 문화와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게 창세기 11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벽돌을 만드는데 누가 쓰임을 받았어요? 아, 욕단족이 다시 돌아와서 벽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욕단족은 왜 하필 동쪽 산맥을 넘어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벨렉 쪽은 안 넘어갔어요. 벨렉은 갈대와 우르로 들어갔어요. 벨렉 쪽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 우르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 벨렉이 들어왔던 갈대 우르는 인류 역사에 아주 문화와 과학과 기술의 꽃을 피운 수메르 문화예요. 수메르 문화는 우리 지금 현대 인류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화. 한국에서는 이게 수세식 병기가 언제 들어왔나 모르겠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수세식으로 바뀌었어요. 집집마다. 80년대만 해도 수세식 없었어요. 공공건물 가도, 관공서 가도 이게 반푸세식이에요. 반푸세식. 그러니까 이게 아시죠? 예, 물 내리는 반푸세식. 중국, 지금 중국이 그래요. 인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완전히 좌식병기로 바뀐 게 한국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수메르 문화는 이미 그런 좌식병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벨렉이, 이 벨렉 쪽이. 그리고 욕단족도 그 산을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있었으니까 넘어갔죠. 아니, 산을 넘어가는데 과학기술 없으면 일단 산소 부족으로 다 죽어. 해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키토에 있었어요. 에콰도르 키토, 적도. 그 적도면 무지 더울 것 같죠. 키토가 해발 2800m에 있어요. 특히 제가 있었던 데 3000m에 있었어요. 추워서 혼났어요. 파카 입고 살았어요. 파카, 이렇게 두꺼운 파카 입고 살았어요. 적도인데 1년 12달 적도에 그냥 기후 변화가 없어요. 태양이 똑같은 자리에서 뜨고 똑같은 시간에 져요. 해발 3000m에 있으니까 추워요. 그리고 숨이 차요. 앉았다 일어나면 숨이 차.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도 숨이 차요. 힌두쿠시 산맥, 쿤밍산 군, 코카서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넘으려면은 추위하고 싸워야 되고 이 산소 부족하고 싸워야 돼. 그거 애들도 데리고 가고 애기도 산모도 병자도 다 데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원시인처럼 그들이 뭐 반스 입고 그렇게 못 넘어가요. 그 과학적인 장비 없으면 못 넘어갑니다, 그거. 그때 당시 길도 없었을 텐데, 홍수 이후에 길을 다 만들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직진했죠. 욕단족 스발까지만 가지고 거기서 계속 동쪽으로 직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아메리카 대륙 인디안들. 남미에서 그 인디안들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말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라고 그러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말 되게 많아요.
얼굴도 똑같고 지금 피가 많이 섞여서 그렇지만 피가 섞이기 전에는 우리 얼굴 똑같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게 뭐였죠? 첫째는 복음을 가져갔어요. 왜 산맥을 넘어갔을까요? 함족이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보세요. 살만한 땅에 지금 이 사람들하고 살만한 땅에 함족이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복음을 지키려고 넘어갔던 거예요. 계속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중국에 제가 여행을 이제 지금 크게 두 번을 하고 있는데 1년씩. 근데 중국에 가서 느끼는 거 소수민족 중에 몽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기 미국에 엄청 와 있어요. 예, 흐몽 이렇게 하죠. 발음이 H몽 이렇게 했으니까 흐몽. 몽족이에요. 영화 그랜토리노 혹시 보셨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들고 감독하고 주연하고 그랜토리노의 주인공들이 몽족이에요. 이 몽족이 라오스하고 태국 아니 그 베트남 전할 때 라오스도 전쟁 치렀어요. 미국이 베트남 전엔 전면적으로 개입해서 미군들이 가서 싸웠지만 이게 라오스까지 가서 싸우기에는 국제 정 그 여론도 그렇고 국내 여론도 그러니까 라오스는 직접 미군이 가서 싸우지 않고 대리전을 치렀습니다. 라오스 황실하고 라오스 사회주의자하고 싸울 때 라오스 황실 군대에 이렇게 군사고문, 미군 군사고문이 가서 총 쏘는 거 가르쳐주고 전쟁하는 기술을 가르쳐줬더니 총을 못 쏴,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친척 형제들이야. 총을 못 쏴.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이 불교도인들이라 그리고 되게 착해요, 이 사람들. 진짜 총을 안 써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살생을 못하는 사람들이야. 사회주의자들은 불교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로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총을 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불교인이라 살생을 금지했어. 못 써요. 대리전을 치러야, 그 대리전은 몽족이 그때 50만 명 있었어요. 라오스에. 50만 명, 남녀, 뭐, 애기까지 다 합쳐서 50만 명인데, 50만 명의 몽족을 선택해서 몽족에게 전쟁 기술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한 달에 월급 3달러 주고. 그때 당시에 미국이 300달러 받던 시절이었나요? 30달러였나요? 잘 모르겠는데, 3달러 주고 몽족한테 약속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몽족은 그 고구려가 망할 때 그때 흩어졌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AD 700년경 고구려가 망할 때 이 당나라 운남성 지역으로 이 집단 이주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당나라하고 싸웠어요. 지금 귀주성은 전부 몽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싸우다 안 되니까 몽족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싸우다 안 되니까 이게 몽족 내 분열을 일으켰어요. 친몽, 화몽. 반몽, 친몽. 그러니까 몽족 당나라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몽족이 몽족을 치게 만들어버렸어요. 당나라 군대는 몽족하고 싸움이 안 돼요. 진짜 잘 싸워요. 그 사람들은 키도 조그만데 원래 고구려 무사계급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바지를 보면은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이게 삼각바지 이게 기마하는 사람들이 입는 이런 그 우리 그 싸이가 젠틀맨 할 때 나왔던 입고 나온 이상한 바지 있죠. 그게 몽족 바지예요. 그게 고구려 바지고 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그런 바지 입었던 사람은 고구려 족속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몽족은 그 바지 입고 다녀요. 딱 말타기에 좋은. 당나라가 싸우다 안 되니까 몽족과 몽족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 그 당나라로 귀화한 몽족이 이제 귀화하지 않은 몽족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귀화하지 않은 몽족들은 어디로 가요? 도망가겠죠. 밀려서 동남아로 태국, 베트남, 라오스, 버마 쪽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몽족이 진짜 몽족입니까? 끝까지 전쟁하면서 흩어졌던 몽족이 진짜 몽족입니까? 흩어졌던 몽족이 진짜 몽족이에요. 자기네 것을 지키려고 뭐를? 자기네가 고구려에서 가지고 왔던 그 위대한 문화, 유산, 언어를 지키려고 몽족은 지금도 자기네 언어 써요. 몽족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왜 좋으냐면 여자들 치마가 주름 치마를 다 입어요. 치마 하나 무게가 10kg예요. 치마 하나가. 치마에 일일이 다 술을 놔요. 여자가 임신하면 임신한 때부터 술을 놔. 치마를 만들어서 애가 태어날 때쯤이면 요만한 치마를 입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치마에 숨은 곳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그 검은 강을 건너서 아니 그 우리는 옛날에 맑은 강을 건너서 이제 치마를 놔두고 설명하는 게 맑은 강을 건너서 노란 강을 건너서 검은 강을 건너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두만강을 건너서 황하강을 건너서 흑강 베트남에 흑강이 있어. 흑강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의 조상은 여기 꼭 치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싸우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고안해낸 게 치마에다 수를 새겨서 그걸로 교육 교과서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좋죠. 이 몽족이 이제 라오스에서 대리전을 치르는데 베트남에서 전쟁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라오스에도 철수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라오스 사회주의 지자들이 이제 뭐 밀고 오겠죠. 50만 명 중에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30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만 명 남았는데 20만 명은 라오스 사회주의자들이 복수를 하는 바람에 10만 명이 또 죽었어요. 뿔뿔이 주변국으로 흩어져요, 몽족들이. 그 중에 일부가 베트남 난민들이라고 이렇게 막 그 항공모함이든 배든 뭐 실어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베트남 사람들보다 몽족이 더 많았어요. 미군이 몽족을 가르쳐 보니까 몽족은 산속에서 천년 동안 산속에서 살은 사람이에요. 배도 보지 못했고 비행기도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몽족한테 비행기 기술을 전투기를 조종하는 걸 가르쳐줬더니 5,800기를 출격을 해요. 몽족 조종사가. 그때 베트남전 당시에 미군 조종사 최고의 파일럿이 3,600기 출격이에요. 몽족 5,800기 동안 안 떨어지고 계속 비행기 몰고 다닌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산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M16을 처음 봤어요. 이 선은 화성총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분해 조립을 가르쳐주고 일주일에 와서 교관이 보면 정확하게 쏴서 맞추고 1km, 2km 정확하게 쏴서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분해 조립 엄청 빨리 다다다다닥 해버리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몽족들이. 그러니까 미군이 베트남 사람들은 안 들어가도 몽족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온 사람이 몽족들이에요. 키 작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특히 여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하고. 이 몽족의 특징이. 그런데 그 몽족들이 지금 흩어진 자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온 거죠. 지금 잘 보면은, 자, 바벨론 포로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정통을 가졌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정통을 가졌습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그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은 전력투구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를 했죠? 원래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산발랑 같은 사람들이 못 지켜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의 가치성을 모르니까. 정통성은 누가 가지고 가죠? 흩어진 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가져 벨렉과 욕단족의 둘 중에 누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욕단이 가져간 거죠. 아, 역사적으로 보면 흩어진 자들이 진짜 오리지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섞이지 않으려고 함족이 밀고 들어오니까 함족하고 안 섞이려고 계속해서 동진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욕단족이 정통성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신라평에 와서 벽돌로 뭘 만들고 있어요. 정통성이 어떻게 됐죠? 변질되버린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는 변질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뭔가를 만든다라는 건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 분명히 벽돌로 그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벽돌로 만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벽돌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는데 자, 아브라함은 어느 족보에서 나왔죠? 욕단과 벨렉 중에 지금 벨렉에서 나왔죠? 욕단보다 벨렉의 족보가 신앙이 더 좋았을까요? 욕단이 더 좋았을까요?
욕단이 더 좋았죠. 아, 11장 족보에 데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데라가. 그러면 이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데라는. 데라는 어떤 사람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족보는 벨렉의 족보는 끝에 갈수록 뭐로 변질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렸어요. 아브라함까지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죠. 아버지가 안 가르쳐줬는데? 아버지가 우상만 숭배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족보예요, 지금 이 족보가, 벨렉의 족보는. 하나님을 끝까지 가지고 갔던 족보가 이 욕단족입니다, 동생.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 시대 때 기라성 같은 신앙인들이 누가 있었나요? 욥이 있었죠. 욥을 선택해서 복음을 이어가고 욥의 족보에서 예수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통성이 좀 있어야죠. 근데 정통성이 지금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욥을 선택하시든지 차라리 욕단을 선택하든지. 뭐 선택할 사람들이 욥의 시대에 또 엘리우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었던 엘리우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욥하고 그의 세 친구들을 다 혼냈는데 엘리우는 혼 안 냈어요. 다른 말을 했으니까. 바르게 알았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엘리후나 욥이나 욕단을 선택해서 예수 족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수 족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내용. 오전에는 창세기 강의를 하니까 가능하면 창세기 강의, 오전에 창세기 오세요. 거기서 다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자마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계약을 맺자마자 왜 그 애굽에다 집어넣고 종살이 400년을 고난을 당할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대 했던 일은 내내 벽돌 만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왜 하시고 여기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집어넣겠다고 창세기 15장에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특별 훈련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들어봤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내용물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너머의 그 아버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많이 불러봤지만 실제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아니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오늘 공부 안 했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못 들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주님이 당신 이름을 이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출애굽기 3장 14절까지 이 창세기 11장 이후에 언어가 흩어진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까지 이때 이름을 드디어 야훼라고 불렀어요. 야훼. 그리고 이 이전까지 이 언어가 흩어진 창세기 11장부터 출애굽기 3장 14절까지의 하나님 이름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요때는 분명히 하나님 이름이 있었어요. 뭐라고 있었죠? 하나님 이름이? 우리 어제 공부했죠. 하나님 이름이 뭐였어요? 아바 아버지. 요때 아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때 이름이 그냥 아버지예요. 우리말로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아빠. 그 개념은 아버지예요. 개념은 원래 이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쵸? 그리고 발음도 이때는 아버지였어요. 말이 하나였을 때는. 그 발음이 하나였는데 단일 발음이었는데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아빠라고. 아빠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전 세계 20억이 넘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일단 다 아빠로 불러. 13억이. 그렇게 20억이 넘어요. 중국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이 수두룩해요. 거기 한 1억 돼요. 한국 사람 9천만? 아빠라고 불러요. 이게 남미 인디오들 영향받아가지고 스페인어는 빠드레 마드레인데 여기서는 남미 사람들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요. 빠, 마 이렇게 불러요. 잘 들어보시면. 그쵸? 왠지 20억이 돼요. 20억. 원형을 가지고. 제일 안 바뀌는 명칭이 아버지, 어머님 명칭이 안 바뀌어요. 다른 말은 다 바뀌어요. 다 바뀔 수 있어. 다 바뀔 수 있어. 아버지, 엄마는 안 바뀌어. 그는 참 희한하게 이렇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그거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의식 가지고 막 못 부리려고 이 멋있는 우돗 이렇게 안 하고 멋있는 와이셔츠 이렇게 해서 말을 섞어버려요. 영어로 벌써 와이셔츠 이렇게 섞어버려요. 우리말에는 상의 뭐 우돗 웃돌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막 섞여버리는데 아빠 엄마는 안 섞여요. 아빠 엄마는. 자. 성경의 질문이야. 네. 성경의 아바 아버지가 고유명사로 나옵니다. 예, 고유명사예요. 그 히브리 언어로. 예, 아바 고유명사. 예, 아바 아버지. 번화 예. 예, 예. 고유명사가 정확한 발음은 아빠. 아. 아빠. 아빠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버지라는 개념에. 어떤 단어가 있었겠죠. 그 대표 단어가 아빠예요. 근데 이 아빠란 말이 흩어졌어요. 아빠란 말이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뭐로 바뀝니까? 이름이 없어졌어요.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말이 바뀌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영어로는 God 곧 뭐 미국식 발음은 God 그 다음에 그 스페인어로는 디오스인가요? 자꾸 잃어버려.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무아리 그리고 중국은 샹타이 이름이 다 바뀌어버려요. 근데 본래 개념은 뭐였죠? 아버지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하면 아버지라는 개념이 강해요? 아니면 큰 높은 데 사시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개념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말이 바뀌니까 개념도 잃어버려요. 그 말에는 소중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개념까지 싹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버지라고 다시 가르쳐주는 게 복음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이 전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욕단과 벨렉을 이해하고 이 벨렉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그럼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언어가 나뉘니까 아빠를 못 찾은 거예요. 언어가 나뉘면서 수많은 신들이, 아니 이름이 쫙 민족마다 나라마다, 아까 우리 읽었죠 10장에 민족마다 나라마다 언어마다 쫙 나뉘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쫙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A, B, C, D, E 이렇게 쭉 나뉘어지다 보니까 이 개념마다 자기 이름이 다 막 지금 원래는 하나였어요. 아빠 이렇게 바뀌었는 이거였는데 막 이걸 가지고 변형을 했어요. 이게 이름이 바뀌니까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개념도 바뀌니까 신의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애 낳는 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신, 출세하게 하는 신, 밥 잘 먹게 만드는 신, 건강의 신. 우리 인도에서 그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인도에 가니까 무슨 와 무지무지 많아요. 집집마다 제일 많이 갖다 놓은 게 강가신, 코끼리 같은 코끼리 코 이렇게 돼 있는 강가신. 왜? 축복의 신이니까, 재물의 신이니까, 맞죠? 아, 가네시, 가네시, 가네시를 제일 많이 갖다 놨어요. 가네시 코끼리 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재물의 신이니까. 게다가 종류별로 다 갖다 놨어. 이게 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나, 그들이 그 절하는 데 가서 보면 뭐 종류별로 쫙 있어요. 종류별로. 왜 그렇게 종류별로 나눴을까요? 원래 한 분이셨는데, 원래 아빠였고 시브리어로는 이제 바꾼 이름을 다시 줬어요. 야훼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기는 철학적으로 이름을 주시고요, 여기는 감각적으로 주셨어요. 친밀한 이 우리하고 아빠라는 이름은 나하고 관계성으로 주신 거죠.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줘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의 후손한테. 왜 그렇게 철학적으로 줬을까요? 찾아보라고. 찾아보라고. 고생 좀 해서 찾아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너희는 무서워하는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뭐라고, 무슨 자격을 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말씀을 찾으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찾으면서. 자.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찾았다. 스펠링 하나 잘못해가지고 다시 조금만 시간. 이제 성경 전체에 네 번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아, 일단은 이사야 8장 4절도 있네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히브리어가 아빠, 엄마입니다. 히브리어가 이사야.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들이 아수르 왕 앞에서 옮겨질 것임이 아니라. 근데 마가복음 14장 36절 신약 성경 봐야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이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일단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굉장한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거 굉장한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면 좋겠어요? 아빠, 아버지라면 좋겠어요? 아빠, 아버지가 훨씬 낫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 줘버렸고, 우리에게는 지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예요. 그것도 아빠, 너무 친밀한 아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축복이고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써놨어요, 지금. 권세입니다.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받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 누구로 인해서? 그 영을 받아서. 예수로 인하여서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줬을까요? 이것들은 특별 훈련이 필요해. 특별 훈련은 필요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계통을 이 욕단족이나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계열을 왜 선택을 했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미 흩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아빠 아버지를 왜곡시켜 버리니까 데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왜곡이 돼 버렸어요. 생판 모르는 그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지를 보여주는 족보가 바로 벨렉 아브라함, 발렉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 알았나요? 몰랐어요. 우리 단절됐어요. 그래서 이 셈족 계열, 즉 야벳하고 셈족 계열, 함족하고 셈, 이 셈족 계열이 문화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문화가 있어요. 셈족 계열의 문화 중에 가장 주구장창 죽도록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무슨 문화인지 아세요? 조상 숭배 문화입니다. 조상 숭배 문화. 성경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게 뭡니까? 족보. 셈족이야말로 족보를 주구장창 가지고 다녀요.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이 셈족만 되면은 족보에 목숨을 맵니다. 족보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내용으로 모르는 거지. 그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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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은 누구죠? 아니 성경 보면 누가복음 3장 족보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족보로 보면은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용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용물도 살짝 달라요.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30세쯤 된다는 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아 30세쯤 이렇게 이분이 정확하게 30세라는 얘기 아니에요. 30세쯤 됐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30세라고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30세 즈음에서 쯤 돼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는 헬레오 그 위는 맞다니요. 족보가 시작되죠. 예수부터 시작돼가지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서 끝나냐면 38절 마지막 절 그 위는 에노스 그 위는 세시오 그 위는 아담이요. 지금 아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벨이 안 나오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에노스 셋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족보가 어디서 족보의 맨 마지막은 누구지요? 하나님. 그럼 조상 숭배라는 뜻은 원래는 누구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셈족은 주구장창 조상품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이 셈족 계열에 가면 집집마다 조상 숭배합니다. 복음은 없어지고 내용물은 하나님이란 내용물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야벳 쪽 이 미국 사람들이 조상 숭배하는 거 봤어요? 조상 숭배 안 해요. 함족 흑인들 조상 숭배 안 해요. 아, 하네요. 함족도 해요. 이제 아프리카에 있었으니까 조상 숭배하는데 그 똑같아요. 이 조상 신을 숭배해요. 우리 아직 셈족하고 비슷해요.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이 흑인들이. 근데 여기 미국 온 흑인들은 다 잃어버렸겠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근데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죽구짝 자기 목숨처럼 걸고 조상신을 숭배하는 족속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셈족들. 욕단. 아브라함이 백인의 신수염 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셈족입니다.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백인의 이렇게 흰수염 났다라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백인들이 만든 영화라
아닙니다. 우리 같은 얼굴에 검은 수염 났어요. 베라,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상황이 됐냐면 조상신 숭배해버린 겁니다. 그 족보의 끝은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함족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거는 누구를 숭배하냐면 조상을 숭배하는 님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자, 바울 이전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 그럼 사울은 어느 지파에 속했죠? 베냐민 지파. 그럼 베냐민 지파 중에 최고 위대한 인물은 누구였어요? 사울왕.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는 애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사울왕은 이미 저주받아서 폐위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성공한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면 이름을 다 뭐라고 지어요? 다윗! 솔로몬! 그 지파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름을 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니까. 간절한 바람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줘요. 파울로스 가장 지극히 적은 자. 사울은 굉장히 큰 자였지만 가장 적은 자인이라는 의미로 파울로스라고 이름 바꿔줘요.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거죠.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 함족이 태어나면 이름을 다 뭐로 짓겠어요? 니므롯이라고 짓죠. 함족에서 태어나면. 그만큼 니므롯 조상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족은. 그럼 샘족은? 위대한 자손이 없어요. 샘족은 니므롯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샘족은 조상 숭배를 할 때 누구 숭배를 해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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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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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족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조상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을 숭배하겠죠? 근데 원래는 누구를 숭배했겠어요? 하나님.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샘 중에 조상 숭배는 그렇게 나쁜, 그리고 이런 걸 알면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쵸?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우상 숭배한다고 때려부셔야 된다고. 설명만 해주면은 우상, 그 조상 숭배하던 데서 진짜 조상인 아버지를 숭배하는, 아버지를 정말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치게 되는 거죠. 그쵸? 바뀌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조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면 돼요, 알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선택하자마자 네 선택하고 떠나라 그랬어.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갈대와 우르 지역과 욕단족이 갔던 지역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갈대와 우르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으니까 데라에 와서는 이게 믿음의 족보인데, 샘족의 믿음의 계열에서 믿음의 족보인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갈대와 우르는 문화 문명은 꽃은 피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갔던 이 욕단족은 일부는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베링해를 건너서, 겨울이면 얼으니까 베링해를 건너서 그 알래스카로 해서 이 북미, 남미로 쫙 흩어졌겠죠. 걸어왔다면. 또 배 타고 갔을런지도 몰라. 좌우지간 여하튼간에 이 북미, 남미까지 내려온 이 사람들은 뭐를 지키려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안 섞이려고. 안 섞이려고. 아, 그 소수민족들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몽종의 역사가. 안 섞이려고. 자기네 것을 끝까지 보존하려고. 말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자기 어떤 진짜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 섞이려고 계속해서 험악한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안 섞이려고 숲속에 숨어서, 산속에 숨어서 고립돼서 살아버려요. 자기네 걸 지키려고. 인류 역사는 그렇게 지나왔었으니까. 끝까지 지나왔던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종교화가 되고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타락해버려요. 스스로 타락해서 가장 인신공양을 많이, 사람을 제물로 많이 바쳤던 대륙이
이 아메리카 대륙 아닙니까? 남미, 북미가. 아니 남미, 남미 특히 북미는 아니고 남미는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니 신전 자체가 다 피라미드형인데 거기서 사람 죽여서 떨어뜨려놓는 그 얼마나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 거의 사람 재물을 하루에도 몇십 명씩 바쳤으니까. 그러니 잉카가 백인들 들어오자마자 스스로 무너졌지. 그 백성들이 그걸 살 수 있겠어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걸 제물로 바쳤으니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폭발 직전인데 바로 무너지지요. 종교는 그렇게 변질돼요. 변질됐다는 증거로 뭐를 보여주니까 11장 2절에 동쪽으로 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할평야에 뭐를 만들어요? 벽돌 문화를 만들어요. 벽돌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모질라면 모질란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그냥 품어서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라아프의 사랑이에요. 오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덮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냥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규격품이 안 되면은 깎아. 일단 다 규격품으로 깎아. 다듬어. 규격품이 돼야 돼. 규격품이 된 것만 합격품이야. 나머지는 불량품이야. 인정 안 해줘.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그건 철저하게 인간의 문화입니다. 개성이 있어야 창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발휘를 하죠. 이 속에서 창조가 어떻게 나와요? 이 속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벽돌 문화와 돌 문화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철저한 하나님의 문화와 그리고 인간의 문화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가인이 이제 결국에는 여호와께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제일 먼저 뭐를 한 겁니까?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죠? 5장 족보 그 셋의 족보에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그 갔던 에녹 그 성 이름을 뭐 첫째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이 에녹이라고 지었죠. 신기하죠. 신앙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께 바침,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봉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 이런 뜻의 에녹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럼 뭐를 했어요? 성을 쌓죠. 성을 쌓을 때 뭐를 쌓겠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습니까? 벽돌로 쌓았습니까? 이걸로 쌓았어요. 가인, 에녹성, 벽돌, 바벨탑, 벽돌,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 성경에 벽돌 문화가 계속 나와요. 그 벽돌로 대변되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문화를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은 벽돌로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로 지으라고. 다듬지 않은 돌로 지으라고. 그래야 주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벽돌에는. 그러면 여리고성은 돌로 지었을까요? 벽돌로 지었을까요? 그렇죠. 돌도 다 다듬어서 다 지어버렸겠죠. 그런 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성전인 그러니까 자 솔로몬 성전은 돌로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너무너무 잘 다듬은 돌로 지었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느헤미야 성전이 완성됐죠.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잘 다듬은 돌로 만들었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헤롯 성전 지어졌어요. 잘 다듬은 돌로 만들었어요. 무너졌죠? 하나님 무너뜨린다니까요?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그건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인간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렇게 벽돌 문화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안 지어버리세요. 뭐로 지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 너희가 성전이야. 우리 각자 각자는 너희가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각자 각자는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갖다 놓으면은. 그러니까 서로 모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신다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각자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그것을 주님 인정해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난리예요? 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난리란 말이에요. 밥 먹는 게 좀 이상하다고. 방귀 뀐다고. 그럼 유치하죠? 좀 고급스럽게 하면은,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저렇게 교양 없이 할까? 저 사람은, 어, 이런 모임에서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와?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머, 교회 나오는데 세상에. 쓰레빠 신고 오래? 전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 잣대 규격품 안에서 판단하고 있다니까?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듬지 않은 돌 너희들은 안 해. 내가 성전 세워줄 거야. 너희들이 성전이야. 하도 인간들이 이렇게 규격품을 만들어서 그걸 성전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결국에는 다듬지 않은 돌 우리 각자 각자를 성전으로 그냥 만들어버리세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의도세요. 근데 그것을 인간들은 왜 그렇게 벽돌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아니, 겉사람의 방식은 이렇게 해야 돼. 속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건 겉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힘을 지금 끌어모아야 돼. 나 혼자서는 불안해. 근데 나 혼자서는 불안한데 겉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역청으로 연결되고 역청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고 단단하게 역청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나 하나를 나 하나가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꾸 이렇게 벽들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이것도 힘이 되고 이것도 힘이 되고 이것도 힘이 되고 이것도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는. 그러니까 겉사람의 방식이 바로 선택한 게 벽돌 문화입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은, 아, 의지를 할 수 없어. 의지했다가 여름 빠져버리고 확 무너진다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듬지 않은 돌은. 그치요? 속 사람의 문화고, 이건 속 사람의 방식이고, 요건 겉 사람의 방식이라서 그래요. 겉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내가 불안하니까. 왜?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니까 자꾸 네트워크는 이게 잘하면 이거 네트워크 아니야 네트워크 여기서 네트워크의 대가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게 출애굽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니까 출애굽 전에 벽돌 문화를 알아야 돼 그들이 벽돌을 부었다고 했으니까 벽돌 문화를 알아야죠 자 네트워크의 대가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절, 그 사무엘상 1, 그 2절, 1절,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장에, 이제, 1장에 그 15절, 1장 13절부터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면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대요. 속으로만 말을 했어요. 입술만 움직였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엘리는 그 사람을 한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취했구나. 이건 취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안 취해본 사람은 몰라. 취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취했구나. 에이, 그쵸?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랬더니 15절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면은 엘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깊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기도를 안 했고 술을 많이 마셔봤어.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술 좀 마시면 또 어때? 자꾸 그냥 벽돌 문화는 규격이 많아요. 규제가 너무 많아. 벽돌 문화는 이렇게 규격품이 돼 있어. 법으로 규정돼 있어. 법으로. 그게 율법이잖아요. 벽돌 문화의 특징이 율법을 철저하게 율법으로 철저하게 만들어야 돼요. 율법 안 지키면은 벽돌 하나 빼버리는 거 아무것도 빠진다고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야. 벽돌 하나 빠진다고. 다른 벽돌 바로 깨워버리면 돼. 그쵸? 돌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규격이 없어, 규격이. 주님 보시기에 다 좋았어. 왜냐면 주님의 창조물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어. 속사람만 깨어나면 다 아름다워. 속사람만 깨어나면. 자, 그런데 이 엘리가 이제 보세요. 엘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12절 보세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아버지가 일단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일단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했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행실이 나빠질 수 있을까요? 안 나빠지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열심히 했어요. 그것으로 냄비에게 큰 소태나 큰 소치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갈고리 찔러가지고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부어드릴 고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엘리의 아들들이 고기를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가 일단은 자기 자녀들의 결함이 있었어요. 결함이 있었고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라요. 2장에서 보면 엘리 대 사무엘이 지금 엘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2장의 분위기는 엘리는 쇠하고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성장하고 있는데 이 엘리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의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 세상에 기도하러 오고 성전을 좀 성막을 좀 관리하고 이런 진짜 진심으로 이 봉사하러 온 여자들을 다 그냥 성폭행 해버리는 거죠. 아주 못된 놈들이죠. 그렇게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엘리가 이런 얘기를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사장이에요? 여호와께 범죄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면 이 정도 얘기해서 되겠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극단의 조처라도 취해야죠. 이런 거죠. 엘리는. 야, 그러지 마. 어? 이 앱이 체면도 좀 생각해봐야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 정도까지 하고 자기를 다 한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아론!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으아! 우리에게 고기를 안 줘! 막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엘리 시대가, 엘리가 지금 40년을 넘게 장기 집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사로서.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가 지금 사무엘입니다. 제사장이사 사사예요. 그러면 엘리가 있을 때
열두 지파에 김장로, 박장로, 황장로, 정장로, 최장로님 다 계셔요? 장로님이잖아요, 열두 지파 대표들이.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목표를 했을까요? 아이고, 김장로님, 김장로가 원칙이 좀 있어. 아이고, 김장로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어쩌면 그런, 내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호와께 빌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불비한 상자 보냈으니 좀 다음에 뵐 때 아시죠? 좀 이렇게 그 지파에 좀 이렇게 맑게나 하는 총회하기 전에 이렇게 맑게나 하는 총, 제발 좀 내 아픔을 좀 전해주세요. 박장로 골프 좋아해? 아 박장로님! 엘리가 전화를 하는 거야. 아 박장로! 골프! 와 그걸 한 방에 넣는 걸 뭐라 그러죠? 허리노라 때문에 오, 축하해. 내가 골프공 한 박스 보냈어. 내가 다음에 만날 때 골프채 귀한 거 준비해놨거든. 어 그래 그래. 우리 최장로님, 최장로는 참 자기하고 같은 아들들을 뒀어요. 아이고 최장로님 내 마음 이해하시죠? 이러고 40년을 넘게 목회한 사람이에요. 엘리가 그러고 40년을 넘게 이걸로 목회했으니까 네트워크로? 지금 네트워크로? 네트워크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번영, 엘리가 엄청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엄청 오래 살고 네트워크 잘 활용해가지고 몸이 비대해졌다라는 걸 엄청 잘 먹고 엄청 부귀 영화로 누린 거예요. 아들 둘이 그 온통 음탕질 문탕질 하나님의 재물을 다 훔쳐가도 야 그거 다 평정하고 살았어요. 뭐로? 이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몰라요. 잘 보세요. 3장에 보면은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 없다는 얘기야.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이상이 뭡니까? 이상이. 아이 기도하면은 우리가 보는 환상과 그런 음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없어. 엘리 시대 때는 거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어. 왜? 엘리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너무 촘촘히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역살 자리가 없어. 여기 하나님이 역살 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듬성듬성 역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벽돌 문화의 최고 정점인 엘리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엘리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망가집니까? 하나님의 이 벽돌 문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엘리는 다 뺏어버렸어요. 지가. 아 그러니까 갈구리를 그렇게 빼내도 안 죽고 성전에 봉사로 오신 그 여집사님들 다 그냥 성폭행해버리고 그래도 껏도 없이 사는 거야. 이문화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 빼서 와르르 무너뜨려버리죠. 이런 거 몇 개 빠져도 안 무너진다니까? 벽돌 문화의 네트워크에 딱 들어가 있는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는 엘리는 벽돌 문화로 여호와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무엘의 권력을 잡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회개부터 시켜버렸어요. 이거 회개시킨 거지 이걸. 박장로부터 회개해야지. 최장로도 회개해야지. 김장로도 회개해야지. 다 장로도 다 회개해야지. 그치요? 그 회개부터 시켰어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나간 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데 자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무식했냐면 엘리가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결코 좋은 소리 아닙니다. 말씀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본다는 소리예요. 호라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게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 누구 때문에 안 껐어요? 사무엘 때문에 안 껐어요. 엘리 같았으면 벌써 그냥 물심판 불심판 다 해버렸을 거야. 벽돌은 반드시 무너뜨려요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무너뜨려버리세요. 이 벽돌로 이 잘 다듬은 것들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반드시 무너뜨리고 반드시 박살을 내버리세요. 자,
3절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배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불렀어요. 드디어. 이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불렀을까요? 자, 4장에 보면 엘리가 그 몇 살인지 나와요. 엘리가 4장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야, 98세까지. 98세까지. 굉장히 오래 해먹은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3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해먹었을까? 지금 벽돌문화의 네트워크를 잘 알고, 벽돌문의 최고의 그 장점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 거예요. 굳이 찾아다니고 침방할 필요도 없어. 전화 한 통씩 다 돌리면 돼. 자, 6절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사무엘을 불렀을 때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도 몰랐고 엘리도 몰랐는 거야.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니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때 깨달아요. 세 번째만 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 안 불렀는데 이러다가 세 번째만에 깨달았다는 것은 무지무지 늦게 깨달은 겁니다. 제사장 정도고 사사 정도면은 어떻게 한 방에 알아들어야죠. 한 방에 내가 안 불렀고 얘가 들었나? 목소리가 어떻든? 어, 그렇구나. 그러면 여호와께서 불렀다라고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리고 전부 모르 목회를 했어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벽돌문화로 전화 한 통 와가지고 다 했어. 전화 한 통 와가지고 아, 김장노, 막장노 이러고 다 끝냈어. 지금 어느 시대 얘기예요? 엘리 시대 얘기가 지금 우리 시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도 많은 엘리들이 계시는 거죠. 벽돌문화 충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벽돌 견고하게 지금 교회를 뭐로 만들고 있어요? 벽돌 구조로 만들고 있죠. 아? 김 집사가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 한번 따져보자. 그동안 김 집사가 축석했을 때 나왔던, 내가 이제 목회자니까 모든 11조와 헌금 기록 가져와봐. 그럼 바로 뽑아와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쫙 10초도 안 돼서 쫙 뽑아와. 탁 뽑고 나가도 돼. 나가도 돼. 어디로 간다고? 어, 그리로 가? 어, 축복 좀 해줘. 그리고 선물도 좀 주고, 어? 그렇게 잘 되라고. 박장로가 나간다고? 안 돼. 어떻게 선생님 붙잡을 방법을 부교육자들한테 시켜. 다 모든 가능성 다 뽑아. 하나씩 시켜. 집안조사 다 해와. 떠나야 되는 이유를 다 찾아와봐. 여기에 경제구조와 거기로 떠나가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찾아와봐. 다 데이터 가져가. 요즘은 그렇게 해요. 옛날은 무조건 너 가면은 가다가 교통사고 난다고 이런 소리 안 해요. 하도 많이 교인들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에 암수가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데이터 다 뽑아가지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장로님 여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똑똑하니까 박사들이잖아. 대부분 당회장들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뭐 여기서 가서 거기까지 가서 자리를 잡으시려면 그 기회비용에 거기에 그 재화비용까지 합치면 손해나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해줘. 은혜가 없죠. 은혜가 벽돌 구조를 너무 잘하니까 그게 요즘 다 엘리들이 목회하라. 엘리들 있는 데서 사무엘에 있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누구한테 배웠어요? 엘리한테 배웠죠? 그렇죠? 아니 모든 지금 그 모두 얘는 애기였을 때부터 이렇게 보내져가지고 사무엘은 엘리한테 배웠잖아요. 엘리한테 배우는 후유증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후유증, 자기 아들들이 엘리 아들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돈 받고 예언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데 당신의 아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더 이상 사사제도를 못하겠다고 왕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왕을 안 뽑으려고 자기도 버텨. 버틴단 말이에요. 벽돌 구조
사무엘이 배운 습관이 벽돌 구조기 때문에 버텨. 버티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배운 습성 중에 하나가 사람을 외모를 보고 취해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다가 큰아들 엘리압이 얼마나 키크고 잘생겼어요? 엘리압한테 기름 부으려고 했다. 하나님 막 급히 말리자.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이 막 특별 개입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취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 사무엘이 실수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사울도 왕 세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제일 먼저 괴로워하잖아요.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 습성이 어려서부터 배운 습성이 이건데 이 사람은 그러나 이 구조로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 사람은 죽기까지 무엇을 해? 부흥하다가요. 자기의 제자들 모아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러다가 사울이 잡으러 가다가 사무엘 잡으러 가다가 근처에 가가지고 성령의 불똥 맞아가지고 지금 홍하랑 벗어버리고 예언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쵸? 사무엘이 이 구조에서 이 구조로 벗어나기까지는 사무엘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거의 매일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 말려는 그렇게 살아버려요, 사무엘이.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다 완성되고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무엘의 존재를 통해서 보면은. 그쵸? 지금 복음이 들려졌다고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가 뭔지, 이제 너머의 아빠,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속사람의 구조를 요구했는데, 인간을 끝까지 겉사람의 벽돌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세상을 목숨인 거 하면 언제니까?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네트워크 만들고, 규격품을 자꾸 끌어 모아야 되니까. 속사람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네트워크에 필요 없어요. 제가 1년 동안 프로슈크마교회에 지금 떠나가 있는 지금 10개월 째입니다. 교회 개척에서 1년 반 만에 그냥 우리 현재 목사님한테 다 일임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현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그분에게 다 드리고 왔어. 막말로 말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막말로 말해서 제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목사님 설교 이제 다른 데서 개척해서 하시죠? 뭐 그런 말씀 안 하실 분이지만 저는 그런 각으로 온 사람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개척할 마음. 다 드리고 왔다니까 몽땅 다.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가능할까요? 교회 개척해서 1년 반 만에 지금 성전도 처음에는 카페에서 시작해가지고 와 진짜 주일날만 딱 예배드리는데 와 교회 한 세 번 옮겼어요. 세 번 카페에서 한의원 로비에서 또 카페에서 예배드리다가 한의원 로비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에 상가 진짜 여기에 한 그 4분의 1도 채 안 되지 6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요 소파 여기 요 정도 넓이에서 요 소파 있는 요 정도 넓이에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지금 그 예배당으로 옮겼어요. 근데 점점 얼마나 재밌어요. 점점 막 그 커지는 대로 가고 사람들 오고 그리고 복음을 막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설교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자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틀란타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10개월 걸렸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벽돌 구조면 제가? 계속해서 전해가지고 아 현재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고 아 그래요 예. 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면 그 교회를 이전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야지. 다 해야죠. 연락 안 해요. 연락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몽땅 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요 저는 이 구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구조 같으면 불가능하죠. 지금 엘리처럼 계속해서 교인들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체크해야지. 현재 목사가 어떤 이동을 하나. 아, 김 집사님, 아, 심 집사님, 어, 정 집사님, 아, 그래요. 현재 목사님, 오늘은 뭘 가르쳤어요? 아, 그런 거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 부대 지금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말고 혹시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했던 얘기들 있지 않나요?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 엘리는 그런 게 더 중요했거든. 저는 얼마나 정신건강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만화책을 많이 봐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에 재능이 생겼고 사진도 잘 찍고 글도 잘 써가지고 시인 등단을 했어요. 거기에 올인하면 그쪽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니까 조금 있다고 쳐요. 제 아들을 보면 좀 있는 것 같아. 서울대 미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조금의 재능에 올인을 하면은 나는 그쪽으로도 밥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키울 수 있고.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 복음 전하는데 내 모든 재능을 지금 쓰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런 걸로 나는 만족해요. 벽돌 구조에서는 다 살려야지. 다 살려야지. 슈바이처 훌륭한 인물처럼 보이죠? 아프리카 가서 병 고쳤죠? 그는 수시로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뭐 얼마나 멀지 않아요. 얼마나 멀지 않아요. 수시로 유럽 가서 음악 박사에다가 문학 박사에다가 철학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잖아요. 수시로 가서 음악회 했어요. 자기를 마음껏 꼽히다 갔어. 마음껏 꼽히다 갔어. 벽돌 구조의 가치는 하나님 무너뜨리는 가치예요. 그런데 이 돌, 다듬지 않은 돌 구조의 가치는 하나님이 붙잡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면은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로만 모아져요. 오직 하나로만 모아져요. 그걸 아는 사람은 바울이 말을 했죠. 그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달리기 선수라고. 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예술적인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에요. 마치 지금 벽돌 구조에서 말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때 되면 영화 봐야 되지, 때 되면 책 읽어야 되지, 때 되면 놀러 가야지. 그냥 인생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여기 그 부에노스 아리에스에서 그 에콰도르 키토까지 나는 109시간이라고 계산했는데 내 딸은 129시간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다 합치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일주일 동안을 꼬박 차 안에만 이 난민은 무서워. 그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리질 못해요. 휴게실 같은 데를 갈 수가 없어. 화장실이 안에 있어가지고 내 앉아있는 의자에서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게 100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달려왔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이게 내 전 존재니까. 이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에게 최고의 저주의 말은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네가 좀 키워봐라. 이게 최고의 저주거든요. 와, 내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가난한 아버지가 돼가지고 응? 그 어렸을 때 내가 3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을 3년을 다녔어요. 육성앱이 그때 50원인가? 50원이 없어. 25원, 50원. 그게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못 다니고 작은 집에 맡겨져가지고 그나마 이제 밤중에 내가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화를. 얘들을 고아원에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고아원에 보내는 대신에 작은 집에 보내져가지고 1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눈칫밥이라는 거, 어휴, 참. 제가 나이 30살까지 이사를 34번 다녔어요. 20살까지는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27번을 다녔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결혼해서 목회를 하니까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34번을 다녔어요.
부모가 얼마나 원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교육시킨 줄 아세요? 자식들을 통해서 저를 자식 낳고 살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도 저하고 여동생하고 남동생 셋 다 대학 보냈고 그거 못할 그 잘 안 되잖아요. 그 가난한데도 그 다 대학 보내고 내가 특별하게 아르바이트를 뭐 죽도록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아버지가 다 용돈만 그런 아버지를 나는 오해하고 있었더라고. 그 시절에 그 아버지는 그것만 충분히 자기 일 다 한 거야. 지금 시절에 아버지는 거기다 하나 더 해야지. 밥도 해주고 애들 이렇게 도시락 뭐 자꾸 이게 추가가 되지만 그때 그 시절에 그 아버지들은 그 정도면 당신이 할 일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내 수준에서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났다고. 응? 아버지 잘못 만났는데 얼마나 욕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그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처럼 내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는데요. 제가 이혼했거든요. 이혼한 덕분에 이제 복음으로 왔지만은 이혼한 덕분에 또 그 학교에 그 서울신학대학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다 떠나야 됐고 그때부터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가지고 누구를 가르쳐 주셨냐면은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갈대우르라는 아주 잘 사는 지역에서 홀라당 빼가지고 가난 갈대우르는 뉴욕이면은 가난은 지금 어디냐면 저 아프리카 오지예요. 거기다 홀라당 집어넣어 버렸어요. 누구를 가르쳐 주시려고?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제일 못난 놈 선택해서 샘플링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시려고 나 같은 거 선택해서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학교 첫 시간. 그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는 아들 되어서 죽으셨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 사랑을 아십니까? 이 아버지 사랑은. 우린 내 수준으로만 생각해서 모르죠. 그쵸? 이제 그 아버지와의 그 깊은 프로슈코마이가 있는 그런 그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이 자리가 그저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벽돌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벽돌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넥타이 메고 이거 와이셔츠 입었다. 프로슈코마이 할 때는 티셔츠 입고 했어요. 그냥 잠바 입고 나오고. 그랬더니 여간 만만한 이 그 역풍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말로는 목사님 복음이 많이 전해지려면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요. 목사님 말씀 많이 전해지려면 잘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 외부적인 어떤 이게 자극이나 충돌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지 많이 들어요. 좋은 말씀 같죠? 그렇죠? 자꾸 이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꾸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바뀌었어요. 아,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이 복음을 듣게 하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나는 죽고 이렇게 넥타이로 목 졸르고 나는 죽고 넥타이로 목 졸라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구나.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제 아버지 사랑을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며 깨닫고 있습니다. 그걸 이 아틀란타 복음학교에서 다 나눠보고 이제 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벽돌의 것들을 주께서 다 허물어버리시고 이제는 모난 돌인 내 안에 성전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 하나 붙잡았습니다. 이제 아틀란타 복음학교 한 달 동안의 이 시간 동안 이제 모난 돌인 내 안에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는지를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